안녕하세요. 사연을 읽고 공감과 위로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의 공감 닥터 한덕현입니다. 오늘의 사연자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놓고 제정신이 아닌 건 제 탓이라고 합니다 라고 오늘의 사연을 간략하게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제 남편은 정말 다정한 사람이에요. 남들은 저더러 부러워 죽겠다는데 집에서는 폭군이거든요. 이거 해, 저거 해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조금만 못 알아들으면 화를 내요. 어느 날은 제가 아파서 청소도 제대로 못 해놓으니까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며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이중인격자처럼요. 자, 그럼 어떤 질문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다정하면서 둘만 있을 때는 폭군처럼 행동하는 남편,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마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와도 분명히 만남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같이 지내는 시간도 많이 있으셨을 거고요. 그랬을 때 이 남편분이 시아버지나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물어보십시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부인에게 했던 것과 비슷한 행동들을 시어머니에게 혹은 시아버지에게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라고 했냐 하면, 남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남편과 같이 살던, 헤어지던, 그 남편을 원망하던 간에 그 남편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어야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어서 내가 이렇게 해결했기 때문에 난 후회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 알았어, 오른쪽 길로 막 뛰어가야 되는데 왼쪽 길로 걸어갔다 그러면 나중에 후회가 되기 때문에 1번은 그 사람에 대한 아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쉽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사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 중에 하나는 불안 수준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대편에게 화를 자주 내고 작은 일에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들을 보면 모르는 사람한테는 절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친숙한 사람일수록 더 짜증을 많이 내고 화를 많이 내게 됩니다. 친숙한 사람 중에 제일 가까운 건 이 아내이기 때문에 쉽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깜빡하고 핸드폰을 식탁에 두고 갔는데 메시지가 계속 오는 거예요. 밤 10시인데요. 도대체 이 시간에 누구야 하고 봤더니 바람을 피우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짜고짜 따졌더니 잠은 자지 않았다고 우겨대더라고요. 상상 속으로 다 했을지 제가 어떻게 아나요? 정신적 바람과 육체적 바람은 질적으로 다르다며 오히려 화를 내는 남편 때문에 저는 어이가 없어 눈물도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말한 정신적 바람과 육체적 바람의 차이가 정말 존재할까요? 육체적이냐 정신적이냐의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이 남편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남편의 육체적인 어떤 관심이 가 있으면 갈수록 결국은 마음도 그 바람 피는 여자한테 더 많이 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더 이 문제를 중요시 여길 텐데요.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육체적인 바람과 정신적 바람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남편의 마음이 육체적인 것 때문에 더 많이 그쪽으로 가게 되지 않는가에 대한 걱정, 그것이 더 핵심일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을 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그리고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그래서 우선 화를 내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화를 내고 감정을 다 분출한 다음에 허무해지는 나는 어떻게 추스리나요? 그게 핵심인 거죠. 그것을 보고 우리는 마음을 다스린다, 나를 다스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챙겨야 하는가, 경제적인 거, 일반 생활적인 거, 사회에서의 어떤 지위, 남편을 제외한 나의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위치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들을 다시 객관적으로 잘 분석하는 것들이 나를 챙기는 가장 좋은 방법의 첫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연의 마지막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를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한동안은 조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남편의 핸드폰 벨소리에 점점 미쳐버릴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됐어요. 다시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닌지 남편이 잘 때마다 몰래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고 전화가 오면 같이 듣자고 소리를 지르다가 싸움으로까지 번집니다. 또 한 날은 남편이 회식을 하고 들어온다는데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회식 후 돌아온 남편이 왜 이렇게 전화를 하냐며 화를 내는 겁니다. 저도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거의 100통을 넘게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람을 피웠으니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렇게 의붓증처럼 구는 건 다 제 탓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제 탓인 걸까요? 아내는 의붓증에 걸린 걸까요? 아니면 심한 집착일까요? 의붓증도 아니고 심한 집착도 아니죠. 반대로 사연자가 다른 남자를 사귀고 남편분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요? 생각을 끊는 거는 생각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감정이 잔뜩 묻어있는 생각들이 막 반복될 때 이거를 끊어주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나마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100통의 나의 반복된 행동에 나온 결과를 미리 예상을 하는 거죠. 어차피 내가 50번을 해도 안 받는 사람이 100번을 해도 전화를 안 받을 거다. 두 번째, 100번을 하고 난 다음에 초라해지거나 비참해지는 내 자신을 생각하면 그나마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다시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닐까 망상하게 되는데 이건 망상장애일까요? 의부증은 망상장애 일종이거든요. 고쳐지지 않는 믿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적 문화적인 기준으로 가지고 고쳐지지 않는 잘못된 믿음을 망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기준과 관습을 봤을 때 바람을 핀다는 거는 나쁜 거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리고 없던 일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분은 의부증이 아닙니다. 진짜 의부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남편이 바람을 안 폈어요. 이 사람은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확신을 해요. 어떻게 확신을 하냐면 남편이 원래 구두를 한 켤레만 계속 신고 다녔는데 어느 날 구두를 한 켤레 새로 사왔기 때문에 아내를 갈아탈 거다 라는 생각을 가져서 틀림없이 저 사람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온단 말이죠. 그거야말로 의부증, 의처증이 되는 거죠. 망상장애라는 거는 1, 2년 사이에 사실은 생기지 않습니다. 차곡차곡 체계화시켜서 만들어 가다가 딱 신발을 갈아 신는 순간 저건 바람이야 하고 아하 리액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하 리액션이 나올 때 망상장애, 의부증, 의처증이 딱 시작이 되는 거죠. 일단은 남편분이 정말 부인에게 미안하고 같이 살 마음이 있으시다면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내가 그만큼 실수를 했기 때문에 너한테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 라고 물어보고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약속을 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더라도 100%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실수하고 잘 보여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명을 하고 또 다시 약속을 잡고 계획을 잡아서 자기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사연을 읽고 공감과 위로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와 의부증에 대한 사연을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하는 솔루션을 제가 시원하게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분이 던진 사연은 내 남편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신 거고요. 저는 당신의 남편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답변도 안 들었습니다. 단, 당신이 어떻게 변하면 편해지게 되는 겁니다. 라는 제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지키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돌아볼 때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때 바로 필요한 것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할 때 내 남편을 어떻게 바꿀까요? 절대 물어보지 마시고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나를 추스리는 게 좋은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감 닥터 한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